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표, 실라버스 간단하게 얘기하겠고요.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인데 지금 3시가 됐습니다. 1시간 오전 수업이 늘어나서 2페이지를 봅니다. 강의 계획표. 2페이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 오셔야 되고, 오늘이 위크 1이고요. 1월 3일이고, 챕터 1, 2를 강의하겠다는 얘기고, 홈워크 이두 개는요, 다음 수업 때까지 해와야지 숙제 풀이를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는 2주 차에는 숙제가 없죠. 그래서 3주 차에 숙제 풀이가 없고, 4주 차에 숙제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숙제 풀이하고, 그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EX는 exercise의 약자입니다. 밑에 보면 Applied English Phonology는 거의 매년 출제 원전으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서라고 되어 있고요. 음문론에서 AEP 이 책보다 중요한 책이 없습니다. 내가 도서관에서 음문론 책다 찾아봤는데 이책 말고는 쓸만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그게 아쉬운데, 이 책이 거의 유일하게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제 교재 3판에 여기 챕터 1 Phonetics Introduction 적혀있는데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Phonetics 음성학이고요. 음성학의 종류가 나옵니다. Articulatory Phonetics는요. 조음 음성학이고요. 이것만 임용 시험의 범위입니다. 밑에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음성학은 임용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Acoustic Phonetics는요. 음향 음성학이라는 건데요. 음향 음성학은요, 이런 식으로 음파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임용 시험에. Auditory Phonetics는요, 청음 음성학. 즉, 귀로 들어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임용시험 범위가 아니고 조음 음성학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쪽 분야만 임용시험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테이블에 포네틱 심볼이 나오고요. 오전 수업에 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거니까 똑같은 거 설명한다고 화내면 안 됩니다. 쉬, 쥐가 있는데 가로 안에 있는 거랑 발음 기호가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국제 음성 기호 IPA이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게 North American Phonetic Alphabet, 북미 음성 기호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나타내고요. 취, 쥐도 이렇게 똑같은 소리, 발음 기호를 익혀두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드 E는 두 가지. 그 다음에 R 발음은요. 뒤집힌 R에 점이 찍히거나 점이 안 찍혀도 똑같습니다. 레트로플렉스고요. 똑바로 서 있는 R, 뒤집히고 꼬랑지까지 있는 R, 다 R 발음을 나타냅니다. 다 똑같습니다. 시험에는 보통 그냥 이렇게 뒤집힌 R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책 전체에서 뒤집힌 R자를 쓰고 있고요. R 발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 표시된 것들도 똑같은 발음들. 텐스 E, 그 다음에 A 발음, O 발음, 딥송, U 발음, 텐스 U, 그 다음에 딥송 I, 딥송 오이 발음이
똑같은 게 엄청 많지요. 그 다음에 아홉 발음. 그런데 왼쪽에 가로 밖에 있는 게 대표적인 현대 음운론의 기호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1.3 사운드 오브 잉글리시 영어 음의 디스크립션 기술과 아티큘레이션 조음 1.3.1에 더 보컬 트랙트 성도가 나오고요. 밑에 성도가 그림이 있죠. 내 교재랑 다르죠. 더 보컬 트랙트는 소리가 지나가는 길 성도 후드부터 입끝 코끝 까지를 가리키고요. 이 번호에 해당되는 조음 기간이 적혀있습니다. 1번, 2번 쉽고요. 3번은 알베올라 릿지로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윗니 바로 뒤쪽에 여기를 알베올라 릿지라고 하고요. 입천장에 4번, 5번 두 가지가 있는데 4번은 좀 딱딱하고 5번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4번은 하드 팰릿, 경국에 딱딱할 경자. 5번은 부드러울 연자 써서 영국의 소프트 팰릿이라고 부르고요. 소프트 팰릿을 한 단어로 빌럼이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빌라는 안 중요하니까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목젖. 왜안 중요하냐면 목젖으로 소리 내는 영어가 없거든요. 아프리카 마을 중에 목젖으로 소리 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목젖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에 레링스가 후드고요. 레링스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보컬 콜스 있음 성대가 들어 있습니다. 후드가 감싸고 있는 부분이고요. 트레키아 15번은 기도라는 뜻이고요. 안 중요하니까 검은 색으로 쓰겠습니다. 기도는 이제 폐 쪽으로 공기가 흐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소리가 나오는 길. 이쪽부터 이쪽으로 소리가 나지요.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첫째 줄부터 쭉 해석해 줄게요. 맨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입술과 치아를 가지고 있고 위쪽 표면에 윗니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알베올라 리치라고 부른다. 그거 바로 뒤에는 더큰 뼈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드 팰릿이라고 부른다. 더 뒤쪽으로 들어가면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영국의 소프트 팰릿 또는 빌럼이라고 부른다. 소프트 팰릿하고 빌럼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것은 뼈에 의해서 지지되는 게 아니다. 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지요. 뼈가 없으니까. 소프트 팰릿은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다. 열리거나 닫힐 수가 있다. 소프트 팰릿이 열리면 코 쪽으로 공기가 나와서 비음이 되고요. 닫히면 구강적으로 공기가 나가서 오랄 사운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빌럼이 줄어들어서 길고 가느다란 뾰족한 구조물이 되는데 그것이 유빌라 목젖이다. 다음 문단 입의 아래쪽을 살펴보면 아래 입술과 치아 뒤에 있는 것은 혀이다. 혀가 아랫니 뒤에 쉬고 있지요. 팁 또는 라틴어로 에이펙스. 혀의 팁, 끝부분 또는 에이펙스는 가장 앞쪽 부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곳 바로 뒤에는 팁이나 블레이드와 센터 하나 건너뛰었네요. 그 바로 뒤에는
조그만 표면이 있는데 그것은 현날, 블레이드 또는 라틴어로 레미나. 라틴어에서 온 영어입니다. 영어 맞습니다. 에이펙스하고 레미나. 그리고 프론트 파트라고 불리는 곳은요. 회의 앞부분이라는 것은요. 텅팁 블레이드와 센터 사이에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오전에 수업했던 거랑 약간 다르지요. 그래서 원서에 따라서 텅 프론트가 어딘지가 다 약간씩 다르네요. 그리고 가장 뒤에 있는 부분은 텅백이라고 불리고 또는 돌섬이라고 불린다. 텅의 맨 끝에는 우리는 루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오전에 수업했던 거에서 이 부분이 설명 안 했는데 혀뿌리라고 부릅니다. 텅 루트.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수직 표면이다. 수직이죠. 마지막으로 에피클로티스가 있다. 에피클로티스 몰라도 됩니다. 1.3.2 voicing.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larynx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후두고요. 후두는 기도의 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cartilage는 연골이라는 뜻입니다.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뼈. 그리고 ligaments는 인대라는 뜻입니다. 인대에 의해서 held together. 인대에 의해서 지지되어진다. 그리고 is 가리키는 것은 larynx를 가리킵니다. 후두는 houses 포함하고 있다. vocal cords 성대를. 성대는 수평으로 놓여 있고요. Adam's apple 남자의 여기 튀어나온 부분 바로 뒤에 성대가 있다. 여기 그림입니다. 성대 그림. vocal cords 사이의 공간을 성대 사이의 공간을 글로티스라고 부른다. 이 성대를요, 위에서 잘라서 본 단면도입니다. 이번에 포카 코르즈는 성대고요. 글로티스는 성문, 소리가 드나드는 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2번 성대입니다. 이 성대가 지금 벌어져서 3번이라는 빈 공간이 생겼지요. 거기가 글로티스, 성문입니다. 이게 완전히 닫히면 글로탈 스탑, 윽! 그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The Space Between, 성대 사이에 있는 공간을 글로티스라고 부르고 어슴즈, 뛴다, 다른 모양을 뛴다, 소리에 따라서 유성은 voiced, 무성은 voiceless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닫혀 있거나 열리거나 이 성대가 are apart 떨어져 있으면 즉 오픈되어 있으면 기류가 글로티스 성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성문의 형태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소리는 voiceless 무성음이다. 무성음은 이렇게 성대가 열려 있어야지 무성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의 제목에 보면 피규어 1.2 후두의 모습이고요. Looking down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1.3은 voiceless sounds 무성음의 모양이란 뜻이고요. 무성음일 때는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열려있는 성대여야지 진동을 안 일으키지요. 그래서 무성음이 됩니다. 프 했을 때는 여기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브 했을 때는 진동이 생깁니다. 다음 페이지. 성대가 이렇게 딱 달라붙고
붙어서 진동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시했습니다. Vibrating glottis, 진동하는 성문. 그래서 b 하면 성대가 떨리면서 voiced sounds를 만들어냅니다. 예로 든 게 여기에 sip 하고 zip, s는 voiceless, z는 voiced sounds. 아래쪽에 보면 place of articulation 나오는데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Consonants of English 자음표는 암기해야 되니까 Memorize 약자로 빨간펜으로 M 적고요.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개씩 나눠서 이렇게 파란 선으로 나눠서 위에 세 개는 Obstruent, 아래 것은 Sonorant라고 적어봅니다. 책 위에 여백의 자음 분류 기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영어의 컨저넌트는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특징에 근거하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1번은 voicing,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따지고요. 2번은 place of articulation, 조음 장소. 3번은 manner of articulation, 조음 방식. 이거에 따라서 테이블 1.2 표가 나오게 된 거고요.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게 어디냐? 소리가 두 개씩 나와 있는데 왼쪽 게 무성음, voiceless, 오른쪽 게 voiced입니다. 즉, 이 부분이 1번에 해당되고요. 2번, 3번은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위쪽이 POA, Place of Articulation, 즉 조음 장소는 Bilabial부터 Glottal까지, 여기 3번은 MOA, Manner of Articulation, Stop부터 Glide까지가 다 매너입니다. 압스트런트하고 사너런트는 중요하고요. 압스트런트 암기법은 첫 글자를 따서 스파, 사너런트는 N, L, G, V, vowels까지 있는데 모음도 공명음인데요. 자음표라서 vowels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바이레이비얼하고 레이비오덴탈을 합쳐서 빨간 펜으로 레이비얼스, 순음, 입술을 사용하는 소리. 인터덴탈은 인터를 가로칠 수가 있습니다. 즉 덴탈스라고 부릅니다. 치음, 인터덴탈이 치음입니다. 펠리토 엘비올라하고 펠리트를 합쳐서 palatals, 구개음. 내 책에 있는 거랑 다른 점은요, 여기 글로탈 스탑 응을 빼먹었네요. 뭐 몰라서 뺀 건 아니고 저자가 일부러 뺀 것 같은데 응이 아니라 윽에 해당되는 글로탈 스탑을 요 자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탈 스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뒤집힌 R에 점이 있든 없든 그냥 R 발음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R이 뒤집히고 점이 있는데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R 발음. 글라이드 E는 J자로 표시하거나 Y자로 표시하거나 똑같고요. 우만 좋은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Bilabial 입술 두 개를 사용합니다. 우 발음할 때 입술을 쭉 내밀어야 됩니다. 우. 그래서 좋은 장소가 입술 두 개를 사용하는 게 한 군데고, 그 다음에 혀의 뒷부분이 tongue back 부분이 빌럼 쪽으로 다가갑니다. 우 하면. 그래서 W를 labio, villa, glide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입술 쪽에서 소리 나고 빌라 소리이기도 하고. 이 표를 암기해 주시고요. 내 표하고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레트로플렉스를 이렇게 따로 빼놓진 않았죠. 내 1, 2월 교재에. 내 교재에 있는 표로 암기한 게 좀 더 쉬울 겁니다. 이 표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부의 발음에서, 조음에서 반면에 빌럼이 올라간다. 연구기가 올라가고 패시지, 통로가 닫히게 된다. 통로는 코 쪽으로 가는, 비강으로 가는 통로가 닫히게 되죠. 브. 그래서 입으로만 공기가 나오고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유일한 출구, 기류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구강이다. 전자의 모습으로 발음되는 소리는 문응이다. 전자는 내가 설명한 안한 앞페이지에 나오는 거겠죠. 부 말고. 요게 밑줄 칩니다. 문응은 네이절스, 비음이라고 불리고요. 나머지 다른 모든 소리는 오랄 사운드, 비음이 아닌 구강음이라고 불린다.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네요. 네이절스는 무, 느, 응. 에스를 빼보겠습니다. 오랄은 나머지 모든 소리. 비음은 문응 세 개뿐이고, 나머지 비음이 아닌 모든 소리들을 오랄 사운드라고 부른다. 한 줄 밑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접근음, approximate, liquid와 glide 합친 거, 그리고 nasals, 즉 NLG는 sonorant지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기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좋은 기관과 좋은 장소 사이에 상대적으로 방해가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은 다 합쳐서 form이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형성한다. 한 그룹의 자음을 sonorant, 공명음이라는, 자음 그룹을 형성한다. 공명음이라는 뜻은 공기의 흐름이 거의 방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9페이지 봤고요. 11페이지. 1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Vowels and Diphthongs. 모음과 이중 모음. 그렇게 나옵니다. 이중 모음은 모음 안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썼을 뿐이고 포함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모음 사각도가 나오는데 모음의 분류 기준 적어보겠습니다. 컨저넌트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모음은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됩니다. Tongue height, Tongue advancement, Bangness, Tenseness, 네 번째, Lip rounding, 턴 하이트, 혀의 높이에 따라 하이 바울, 미드 바우, 로우 바우 그렇게 나누고요. 턴 어드밴스먼트는 혀가 구강 내에서 앞쪽으로 이동하느냐, 중간쯤에 있냐, 구강 내에서 뒤쪽에 있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기준이고요. 우리말로는 혀의 전후 위치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드밴스먼트 대신에 백니스로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 프런트 전설 모음, 센트럴 중설 모음, 백 바울스 후설 모음 이렇게 나뉘겠습니다. 텐스니스에 따라서 텐스 바울, 렉스 바울이 나뉘는데 텐스 바울은 꼬랑지 있는 A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어 이렇게 여섯 개가 긴장 모음. 렉스 바울스 이한 모음은 에, 에, 렉스 이, 슈와 그리고 이 발음 그리고 동전 지갑 같이 생긴 우 이렇게 있습니다. 립 라운딩에 따라서 입술이 둥그러지느냐 안 둥그러지느냐에 따라서 라운디드 바울스가 있고요. 원순 모음이 있고 원순 모음 아닌 비원순 모음 언라운디드 바울스가 있습니다. 원순 모음은 네 가지 텐스 우, 렉스 우, 텐스 오, 그 다음에 이 어 발음. 원수 모음 아닌 건 이 네 가지 뺀 나머지 모두 다. 여기 보면 English vowels라고 되는데 모음 사각도 우리말로는 모음의 사각형 모양의 그림이라는 뜻으로 모음 사각도라고 부릅니다. 자음표를 암기해야 되듯이 이 모음표도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펜으로 memorize의 약자 M을 적어주고요. 그래서 이 tense E와 lex E를 부를 때 high front vowels라고 부를 수 있고 이 U와 이 U, tense U와 lex U는 high back vowels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시험에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나왔죠. 이 동그라미 친 네 개가 rounded vowels라고 주석에 적혀 있죠. 이 네 개 빼고는 다 unrounded vowels고요. 작년 시험 문제에 rounded vowels 뭐 그걸 쓴 학생이 있는데 사실 rounded, unrounded 이 개념은요. 음운론 규칙 문제에서 정답으로 거의 잘 안 쓰입니다. high front냐 high back이냐
이런 높이와 혀의 전후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모음 사각도 밑에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모음은 특징 지어진다. 혀와 입술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방금 내가 1번, 2번, 동그라미 1번, 2번에 tongue height와 tongue advancement라고 적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혀의 위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전후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그리고 입의 위치, 아니 입술의 위치라는 것은 이제 rounded vowels, unrounded vowels,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단, if you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bit, bit, bait, bat, bat라는 단어들에 있는 모음들을 살펴본다면 주어진 순서대로 그리고 이 boot나 book이나 boat나 bot에 들어있는 모음들을 살펴본다면 즉 8개의 단어들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위에 네 단어의 모음들은요. front vowels입니다. 모음 사각도에서 front vowels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단어의 모음들은 back vowels입니다. 그리고 이 예들에 없는 게 central vowels가 있겠고요.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 high나 mid나 low vowel로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문단 또 다른 차원은 모음의 기술에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은 lip position, 입술의 위치고요. 이 어하고 오우하고 우와 우는 다섯 개의 백바울인데 그림 1.6에서 서클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 걔네들은 동그랗게 된 입술과 함께 발음되어지기 때문에 라운드 또는 라운디드 바울스라고 불리운다. 나머지 모든 모음들은 unrounded다. 네 개만 rounded고요. 나머지 모든 모음들은 unrounded입니다. 파이널리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eight와 backness. backness는 advancement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전후 위치. height와 backness뿐만 아니라 rounding characteristics 그리고 원순성 특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룹핑은 tense lex 구분이고요. 이것은 다소 논쟁이 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즉 학자마다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구체적으로 텐스 바울에 해당되는 것, 렉스 바울에 해당되는 게 뭔지 주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암기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면 편리하긴 하지만요. 챕터 4에서 설명한다고 그러네. 챕터 4 볼 필요 없이요. 요만큼이 렉스 바울이다. 이, 에, 에, 우 그리고 슈아가 빠져 있습니다. 슈아를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텐스다. 그렇게 적겠습니다. 얘네들 빼고. 마지막 문단 여기 옆에다가 적습니다. vowels는 monophthong이랑 diphthongs
나뉩니다. 단순 모음과 이중 모음. 단순 모음은 모음 한 개짜리, 이중 모음은 아이, 오우, 오이 등등 이중 모음이라고 불리고요. 스펠링을 주의해야 되고요. 이 ph는요, 스펠링, ph는 f 발음입니다. 이걸 p 발음으로 하면 안 되고요. f 발음. 이거 스펠링에서 h를 빼먹으면 기평에서 틀리게 됩니다. ph입니다. diphthongs, monophthongs 그렇게 됩니다. 여기 첫째 줄부터 볼게요. The vowels we have described so far are considered to have a single unchanged quality. 지금까지 우리가 묘사한 기술한 모음들은 하나의 변함없는 자질을 가지고 있고 monophthong이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서 tense e나 u나 그리고 a나 o 같은 거에 대해서 The vocalic elements of, vocalic은 모음의라는 뜻입니다. 모음의. bite나 brown이나 boy의 모음의 요소들은 반면에 복잡한 조음을 포함한다. 어떻게 복잡하냐면 하나의 모음에서 또 다른 모음으로 이동하지요. 왜냐하면 I 하면 A에서 E로 발음이 이동하죠. I, brown, 아우죠. 아우, 아우, 아에서 우로, boy는 o에서 e로, boy 그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I, 아우, oi 각각 이렇게 적혀 있고요. 얘네들을 diphthongs 이중 모음이라고 부르는데 I, 아우, oi 말고요. A도 있고요. O도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말고도요,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다섯 개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뭐, 이중 모음에. 몇 페이지로 넘어가냐 하면요. 중간에 건너뛰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20. 판서 조교는 이렇게 페이지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인강생이 20페이지에 대한 거 필기했구나. P20 적어놓고 필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1.6 syllables and suprasegmentals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음절과 suprasegmentals는 우리말로 뭡니까? 초분절음 자질 또는 자질이란 말을 생략하고 그냥 초분절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초분절음 자질인데 생략 가능합니다. 21페이지에 먼저 소제목으로 syllable이라고 나오고요. syllable은 open syllable과 closed syllable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 음절과 폐쇄 음절인데 이렇게 모음만 있거나 자음 모음 나오거나 closed syllable은 그러면 이렇게 코다가 있는 거지요. 즉 코다 있음. 코다가 있으면 그 음절이 닫힌 음절이라고 불립니다. 코다가 없으면 오픈 실라블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줄부터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음절은 음운론적인 단위이다. 분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분절음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핵이라고 뉴클리어스라고 알려진 모음이나 모음 같은
즉 이중모음, 모음이나 이중모음, 피버털은 중심이 되는 핵이라고 불리는 중심이 되는 모음, 이중모음 주변에 있는 분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운단위이다. 두줄 건너뛰고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뉴클리어스 핵 앞에 있는 자음들은 온셋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 뉴클리어스 뒤에 있는 자음은 코다라고 불린다. Thus, 그래서 다음 세 개의 단어에서 우리는 다른 요소들을 가진 음절들을 볼 수가 있다. 부정화사 어지요. 발음 기호는 A라고 적었네요. 강하게 읽으면 A니까. A에서 우리는 뉴클리어스가 있고 온셋은 없고 코다도 없다. At에서는요. 음절이 뉴클리어스와 코다가 있고 온셋은 없다. 마지막으로 cat은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 온셋, 뉴클리어스, 코다. 다음 문단. 뉴클리어스와 코다 둘다 합쳐서, 즉 온셋 뒤에 나오는 요소들은 라임이라고 알려져 있다. 라임은 스펠링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라임이고 RIM이라고 적어도 정답 처리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그러면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더욱의 발음에 대해서 실라블을 표시한 거고요. 보통 요 자리에 시그마를 써서 실라블을 의미합니다. 온셋은 드 발음. 실라블은 온셋하고 라임으로 나눠져 있고요. 라임은 다시 뉴클리스 코다로 이루어진데, 뉴클리스는 모음 자리 어 발음이고, 코다는 모음 뒤에 말음을 가리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온셋하고 코다는 없는 단어도 있지요. 그래서 얘네 둘은 옵셔널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정관사 어의 경우 A라고 발음되면 온셋도 없고 코다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음은 꼭 필요하거든요. 단어가 되려면 자음만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뉴클리어스는 필수적이고, 뉴클리어스가 필수적이면 라임도 필수적인 게 되죠. 그래서 obligatory.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절의 핵을 뉴클리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절의 핵, 셋다 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음절의 핵을 형성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요소로는 1번 vowels, 2번 diphthongs, 3번 syllabic consonants, 실래빅 컨저넌트는 다시 두 가지, 실래빅 네이절스랑 실래빅 리퀴즈, 성절 비음과 성절 유음 두 가지로 또 분류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버튼 할때이 부분이 실라빅 네이절 버튼 오전에 배웠고요. 이곡 실라빅 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핵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그림 밑에 depending on 보겠습니다. 라임의 구조에 따라서 syllable은 open syllable, closed syllable로 분류될 수가 있고요.
close는 코다가 있다니 이거 with chordus, open syllable은 lacking chordus, 코다가 없는 음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acon에서 b는 1음절인데 첫 번째 음절은 코다가 없으니까 open syllable, con은 코다로 끝나니까 closed syllable이라고 부릅니다. 비컨의 단어에서 우리는 open first syllable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 닫힌 폐쇄된 두 번째 음절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supra-segmentals 초분절음 자질, 초분절음이 나오고 있고요. supra-segmentals에 해당된 것 세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pitch하고 intonation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고요. 2번 stress하고 rhythm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고요. 세 번째 length, 길이가 있습니다. 초분절음 자지에는 pitch, stress, length가 있고요. 인토네이션은 억양이지요. 억양은 rising intonation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falling intonation은 억양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리듬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리듬에 따라서 랭귀지 언어를 분류를 하면요.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가 있고요. 실러블 타임드 랭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 음절 박자 언어에는 영어가 그렇고요. 영어가 있고요. 음절 박자 위에 게 스트레스는 강세 박자 언어, 밑에 건 음절 박자 언어입니다. 코리안, 한국어 등등 있습니다. 우리말은요, 음절이 많으면 발음하는데 오래 걸리지요. 영어는 음절이 많다고 오래 걸리지 않고요. 강세 개수에 따라서 단어 개수가 다른 문장인데 똑같은 시간 안에 발음이 됩니다. 강세 기준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랭스 그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건 1번, 2번이 중요하고요. 3번은 영어에서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줄 보겠습니다. 발화의 문맥에서 특정 자질, 피치나 스트레스나 랭스 이런 자질은 메시지의 문장의 메시지에 기여하는 요소들이다. 그러한 자질들은 동시에 사용되어진다. 분절음보다 더 큰 단위에 분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supra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초분절음, 분절음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supra segmentals라고 불리고요. 단어의 강세,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분절음 하나 때문에 강세가 일어나지 않고요. 주변의 분절음하고 비교해봐서 강세를 주거나 안 주거나 하기 때문에 분절음을 초월합니다. 여러 분절음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피치 앞에. 목소리의 피치는 가리킨다. 성대 진동의 frequency,
빈도를 가리킨다. 성대 진동의 빈도가 피치입니다. 성대 진동 빈도, 프리퀀시가 빈도가 높으면 피치가 높고요. 빈도가 낮으면 피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피치를 우리말로 하자면 음의 높이 또는 높낮이, 음이 높은 소리냐 낮은 소리냐. 예를 들어서 아 하면 빈도가 성대가 떨리는 진동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피치가 낮고요. 아 그러면 피치가 높고 음의 높이가 높고요. 왜냐하면 성대가 더 빨리 진동이 됩니다. 두 줄 건너뛰고요. 세 줄 건너뛰고 The parents of rises and falls. 이런 피치가 음의 높낮이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패턴, 즉 피치 variation.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variation은 change란 뜻입니다. 이런 음의 높낮이의 변화, 피치 변화를 한 단어로 intonation, 억양이라고 부른다. 문장의 말들의 스트레치, 구간에 걸쳐서 피치 변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억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피치하고 intonation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 줄 밑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이 밑줄 친 문장을 발음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Her uncle is coming next week with a falling pitch. 떨어지는 피치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statement, 평서문으로 해석될 것이다. 반면에 만약에 똑같은 문장을 rise in pitch, 올라가는 피치, 상승하는 피치 또는 상승하는 intonation으로 발음한다면 끝부분에 이렇게요. Her uncle is coming next week. 이렇게 올려준다면 그것은 a question, 의문문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해될 것이다. 다음 페이지. 수프라 세그멘탈스의 두 번째, 여기다가 동그라미 2라고 적습니다. 스트레스, 강세. 강세는 음절의 프로미넌스라고 정의될 수가 있다. 음절의 두드러짐. 비강세 음절에 대해 강세 받는 음절의 두드러짐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 요인들이 A번의 loudness, B번의 duration, C번의 pitch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강세 받는 음절이 두드러진다. A번 loudness 가로 안에 설명했습니다. 강세 받는 음절은 비강세 음절보다 더 크게 들린다. B번 duration 지속 시간. 강세 받는 음절은 비강세 음절보다 더 길게 발음된다. 세 번째 피치. 강세 받는 음절은 더 높은 피치로 발음되어진다. 비강세 음절보다. 이렇게 강세 받는 음절이 비강세
강세받지 않는 음절하고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variation in syllable duration. 음절의 지속 시간에 있어서 variation은 change입니다. 변화. 변화. 그리고 loudness. 소리 크기에 있어서의 변화는 만들어낸다. 리듬에 있어서 차이점을. 빨간 펜으로 리듬에 밑줄 쳐두고요. 영어의 리듬은 다른 나라, 러시안, 에러빅 등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타임드, 강세 박자라고 불리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강세 음절이 대략적으로 시간상에 있어서 똑같은 인터벌로 일어난다라는 뜻이다. 이소크로너스고요. 이소크로너스는 등, 시, 성이라는 뜻이고요.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패턴은 실러블 타이밍이라고 부르고요. 음절 박자라고 불리고 리드미컬한 비트이다. 음절의 반복에 의한 강세의 반복이 아니라 스페니쉬나 그릭이나 프렌치나 힌디 등등등 캔토니스 중국어, 광동어 그리고 터키시도 있는데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코리안이 빠졌으니까 적어주고요. 한국어가 그러한 리듬의 좋은 예들이다. 한국어는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랭스 앞에다가 동그라미 3, 길이. 우리말에서는 길이가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눈하고 눈이 있을 때 아이를 나타내는 눈하고 스노우를 나타내는 눈하고 어느 게 장모음이에요? 장음이에요? 눈을 나타내는 아이를 나타내는 게 길어요. 스노우를 나타내는 눈이 길어요. 얘가 깁니다. 눈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눈이 아프다. 사람의 눈은 짧게 발음되고요. 길게 발음해야지 스노우입니다. 눈.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발음인데 장음이냐 모음이냐 랭스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완전 달라지지요. 한국어에서는 사실은 이 장모음이냐 장음이냐 단음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서 중요할 수가 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 차이가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원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식으로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영어의 단어 뜻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애기 보고 귀엽다고 할 때 She is so cute라고 할 수도 있고요. She is so cut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so가 길게 발음한다고 해서 단어가 뜻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영어에서는 length는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줄 Length differences in vowels 모음의 길이 차이나 자음의 길이 차이는 사용될 수도 될지도 모른다. Lexical distinctions in languages 언어의 어휘 차이를 만드는데 한국어에서는 눈하고 눈 다릅니다. 그런 언어들이 스위디시도 있고 피니시도 있고 재퍼니스 일본어도 단어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만 신경 쓰면 되니까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English does not have such meaning differences entirely based on vowel lengths. 영어는 모음의 길이에 완전히 기반해서 의미 차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long vowel, short vowel 구분은 뭡니까? 보겠습니다. 이 비트는 장모음이고요. tense vowel. 이 비트는 이렇게 대문자 I를 작게 쓴 lex vowel이고요. 풀은 tense vowel 또는 long vowel, u, 풀. 그 다음에 당기다 풀은 동전 지갑 모양의 lex vowel, u입니다. 풀. 얘네들은 separated, 구분되어진다. Not simply on the basis of length. 길이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vowel height, 모음의 높이나 tense, lex 구분에 의해서 구분되어진다. 그러면 요즘은 음성학에서 뭐가 정설이냐면 얘네들은 길이 차이 거의 없다라는 거 정설입니다. 100만분의 1초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비트랑 이 비트랑. 그래서 예전에 음성학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얘네들은 길이가 달라서 다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로 분석해보니까 실제로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 비트랑 이 비트를 길이 차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텐스 렉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걸 장모음, 단모음이라고 부르지만 길이 차이는 미미합니다. 얘네들. E와 long vowel E와 short vowel E, long vowel U와 short vowel U가 더 중요한 건 모음의 높이. 네이티브 스피커는 딱 들었을 때 이 비트의 E가 이 비트의 E보다 혀가 더 위에서 소리 나네. 그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인식을 못 하거든요. 똑같이 들리는데. 그리고 텐스 렉스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쪽에 표로 되돌아가서 조금 설명할게요. 12페이지 봅니다. 12페이지. 모음 사각도에서요. 왜 음성학, 음론에서 장음 표시를 안 할까? 이 발음은요. 영한 사전에 이렇게 콜론을 찍혀서 장모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음성학에서는 이런 장모음 표시를 안 해주면서 얘를 장모음이라 부르냐? 실제로는 이 tense e와 lex e가 거의 길이 차이가 없으니까 이 장모음 표시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는 이 땡땡 표시가 있는데 음성학에서는 안 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요거는 우 발음은 사전에 이렇게 장음 표시된 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길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음성학에서 이 장음 표시를 안 해주는 발음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 이 텐스 이 롱바울이가 렉스 이보다 위쪽에 혀가 가서 소리 난다는 뜻이죠. 이게 이 우가 렉스 우보다 더 위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혀가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텐스 파울이라고 부르는 거죠. 23페이지 하다 말았네요. 2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가 길이 차이 때문에 이 두 쌍이요. 길이 차이 때문에 발음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몸의 높이나 텐스 렉스 구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은 모음에서 길이는 영어의 모음 길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 길이 차이가. 그러면 자음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음의 길이는요, black cat의 크 발음, half-full의 F 발음, ten names, 요거 세 가지 예만 보면 되고요. 요렇게 여기서 화살표 내리고요. black cat을 보면요, 여기가 크 발음, 캣의 C자가 크 발음, 이렇게 각각 크라고 발음 기호를 적어주면 자음이 중복됐지요. 제미네이션이 일어났다고 부릅니다. 제미네이션. 자음 중복 현상이 일어났다. 똑같은 자음이 연속으로 나오네. black cat. 그런데 발음 기호를 하나의 K 사운드하고 장문 표시로 해주면 하나의 긴크 발음으로 발음된다는 얘기고, 각각 크크가 아니라 black cat 그런 식으로요. Degemination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음 중복이 사라졌지요. 자음이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D를 붙여서 탈자음 중복, 그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넘깁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연습 문제가 숙제입니다. 7번이 숙제니까 이렇게 7번에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요. 숙제가 A, B, C, D, E, F가 숙제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요. 여기부터는 숙제가 아닙니다. 7번에 A, B, C, D, E, F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이 부분도 G부터 K까지 숙제 아닙니다. A, B, C, D, E, F만 하라고 실라버스에 나와 있습니다. 실라버스 보여주면요. 여기 보면 26페이지, 엑서사이즈 7, A에서 F까지 하라고 적혀 있어요. 53페이지 숙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 휴식을 취하고 하겠는데 몇분 휴식을 취할까요? 15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